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드릴지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합니다. 9시 30분 유튜브에 고향 장로교회를 검색해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조성아 형제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사순절 탄소 금식 청소년부도 함께 동참합니다. 이번 주간 실천 3월 12일 월요일부터 3월 27일 토요일까지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입니다. 매일 묵상 말씀과 실천 사항은 카톡으로 매일 저녁 공지됩니다. 청소년부 모두 함께 동참해주세요. 하샬롬, 주일 예배 후 각 반별 공과 모임을 합니다. 각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반 선생님과 줌에서 만나요. 오늘 11시 예배 후에 교사 줌 교육 사회봉사관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주일 오전 예배 참석을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우리 청소년부 소식 잘 들었죠? 지난주까지 또 생일 맞이했던 친구들 축하하고요. 또 탄소금식, 사순절 맞이해서 탄소금식 계속 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입니다.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집에 우리 사용하지 않은 전기는 바로 끄고 또 우리 그 전등이 꺼진 만큼 또 우리의 기도의 불을 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 잘 들었죠?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상을 잠깐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선교사님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또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으로,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났는데,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러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2호.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방금 전에 본 영상은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서평. 이 영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참 잘 본 어떤 외국인이 등장을 하죠. 그 외국인의 입을 통해서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이 여자분에 대한 어떤 일대 내용을 아주 짧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광주 사람들이 어머니로 불려졌던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서 많은 광주의 또 시민들이 모여서 뭐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서서평.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이 있어요. 거린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옥수수 가루 두 홉이 남겨진 전부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떠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머리맡에는 이런 말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해요.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이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의 청소년 여러분, 두 그림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구의 그림인지도 혹시 알까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볼게요.
비슷한 주제이죠. 이 그림의 제목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후안 후아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림 앞에 보면 밑에 보면 물든 항아리와 대약, 이게 두 그림의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세상에 와서, 이 땅 조선에 와서, 이 땅 대한민국에 와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해요. 사랑하는 고향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죠. 당장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 희망에 대해 조사를 해봐도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은 성공과 관련된 직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단순히 우리 인생의 어떤 초점을 성공에 맞추기보다는 섬김에 맞추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말씀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건이 일어난 때,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 바로 전이에요. 이것은 장차 앞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허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이렇게 두 손으로 씻어주시는 그 행위는 당시의 유대의 그 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노예나 종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낮은 어떤 아내나 또 자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나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어떤 섬김의 모습, 그런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도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겉옷까지 벗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그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식기름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그 발이 내가 너희를 씻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유월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저녁이에요. 더군다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급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도 있고 남기고 싶으신 말씀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을 뒤로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계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섬김의 메시지는 그 어떤 말보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가로 새겨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섬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삶의 처음과 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그 우편에서 그 좌편에서 제자들은 높아지기만을 원했죠. 자신과 같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서로서로 섬기기를 바라고 곤면하고 계셨던 예수님.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어떤 잘난 건, 나의 능력 이런 것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나처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처럼 너희 자신을 희생해라. 너희 자신을 내어줘라.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너희가 봉사해라. 나처럼 말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배워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은 여러분들의 많은 친구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지배자도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갑과 을, 뭐 교회가 세상에서 갑이 되고 뭐 을이 되고 뭐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감동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줍니다. 이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속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아빠가 서로의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벤트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감동을 줄까요? 여러분,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헌신하고 또 그런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선행 종교인가요? 무조건 세상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하고 선행만 하는 그런 단체가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해요.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다른 많은 교회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일 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진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다 높은 차원 높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 더러운 발을 씻는 것, 단순히 어떤 관습처럼 예의나 성김이나 봉사의 의미로 씻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욕탕 가서 씻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목욕탕 가서 씻는 것이 차라리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면 발뿐만 아니라 온 몸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봉사, 그런 것에는 여러분 감동 있나요? 감동 없잖아요. 그러나 발을 씻겨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씻겨주니까 감동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또 지혜로운 분,
내가 힘들할 때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내가 꿈을 놓고 기도하면 나의 꿈을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나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그 진로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내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단순히 여러분 여러분이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별한 성김의 왕으로 오신 성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김의 왕이시고 성김의 왕이라고 하는 말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죠. 앞뒤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섬기시는데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종으로 오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말이 없고요. 진정한 사랑에는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 실천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만왕의 왕이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그 예수님의 성김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향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김에 놀라운 그런 본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나 오지 마을로 가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섬김의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섬김의 삶을 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섬김의 모습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셔요. 발을 씻어주시는 일, 어떻게 보면 상당한 희생,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상당한 희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노예가 되어야 되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이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을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자존심 상해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괜히 그 일을 하면 나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었던 거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에서 충분히 일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길거리에 냄새 나온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것, 다툼이 있었던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 생각해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크게 애쓰지 않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쉽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변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작은 흔적들도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모습들은 내 주변에서 충분히 내가 이제는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섬김의 모습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섬김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고향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섬김의 그 모습, 지금까지 나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에서 내가 많이 떠나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또한 나도 우리도 비록 작은 손길이라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내가 있는 또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또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의 큰 은혜가 이제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온전히 섬김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펼쳐 보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향교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 심령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